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점점T입니다. 오늘은 홀쏘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목재형 홀쏘, 철용, 서스용, 멀티 홀쏘 이렇게 보통은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콘크리트에 타공을 할수 있는 코어 드릴 같은 경우에는 제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네 종류로 볼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 철홀쏘 같은 경우에는 보통 2mm 미만의 철판 같은 걸 보통 타공할 때 많이 쓰세요. 기본 정말 가장 기본적인 날이고요. 보통 RPM 수도 낮게 쓰셔야지 오래 쓸수 있고 제품에 이제 이발이 이제 밀림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제품입니다. HSS 홀쏘라고 부르고요. HSS 홀쏘라고 부르고요. RPM 속도는 30파이 기준으로 하셨을 때한 270에서 400 사이로 유지하시는 게요 제품의 성능이나 유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회전 속도고요. 보통 저가용 18V 드릴 같은 경우에도 RPM 수가 한 1500까지 정도는 올라가니까 천천히 돌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철 홀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스텐 홀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철도 뚫을 수 있고 스테인레스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 철홀쏘와는 다르게 초경 팁이 붙어 있어서 이제 작업의 안정성이 조금 더 올라간 제품이고요. 날의 넓이도 높기 때문에 날 안정도 많이 보장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RPM 수도 기본적으로 30파이 기준으로 일반 철홀쏘보다는 두배 정도 높은 600에서 1000 정도를 유지해가면서 뚫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모든 홀쏘는 마찬가지로 타공의 크기가 커질수록 속도를 줄여가면서 타공을 하시고 절삭유나 물로 열을 식혀주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날의 마모성이나 제품의 이발이 밀림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제품은 요 멀티 홀쏘라고 부르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목재 홀쏘랑도 비슷하게 생겼고 썰스 홀쏘랑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제품은 뭐 철, 스테인리스, 목재 다 용도로 뚫을 수 있는 멀티 홀쏘라고 부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목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뚫고 나면은 심이 안으로 박혀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밀수 있는 요 홀도 타공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도 기본적으로 썰스홀쏘와 RPM을 비슷하게 유지를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요 목재 홀쏘를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 흔히들 많이 쓰시는 이제 모르스 홀쏘라고 목재 홀쏘는 뭐 빨간 홀쏘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부르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팔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런 목재 홀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제품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 위가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기 때문에 밑에서 한번 밀어주고 다시 올라왔을 때는 여기다가 대고 다시 밀어줘서 빼기가 용이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 목재 홀쏘 같은 경우에는 쓰시다 보면은 제가 이걸 닫아서 왔는데요. 보통 이런 아바를 쓰지 않고 이렇게 심지만 달리는 아바만 쓰실 경우에는 부하가 많이 걸렸을 때이 나사선과 아바의 나사선이 물려서 체결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과 면의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사선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체결이 된 상태에서 풀리지 않아서 다른 홀쏘를 끼워 써야 되는데 못 끼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목재 같은 경우에 부하가 좀 많이 걸리는 컵이 점점 커지는 홀쏘일수록 이렇게 옆에 지지대가 있는 아바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작업의 안정성이나 다음 재사용 때 좋습니다. 끼우시는 방법은 이렇게 나사선에 맞게 끼워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전부 다 뒤로 밀어 주신 상태. 쭉 밀어주신 다음에 보시면 아까 구멍 두 개가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도 구멍이 하나 있고 여기 뒤에도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이빨을 맞추신 다음에요. 완전 돌리게 되면 이빨이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둔 상태에서 요 구멍에다가 아까 요 위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올려주어서 고정을 하시게 되면은 유격은 조금 있지만 풀리지 않고 타공을 다한 다음에 풀 때도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요 안전장치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작업을 하실 때나 나사선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네 가지의 홀쏘가 있는데 이런 철이나 서스나 이런 멀티 홀쏘 같은 경우에는 회전력에 주의를 하시면서 뚫어 주셔야지 날이 오래 가거나 아니면은 제품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고요.
절삭유나 물 같은 거를 꼭 섞어 주시면서 쓰셔야 되고, 이런 목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런 아바를 쓰시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지 제품을 오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 심지 같은 경우에가 아바에 이런 심지가 붙어 있잖아요. 센터를 잡아주는 건데, 센터를 잡고 돌려주면서 파고들어서 이제 날이 절삭이 되는 건데, 보통 이런 심지가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심지가 부러지면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버리시지 마시고 점점에 가시면 5mm짜리 철 홀쏘를 판매합니다. 철 홀쏘가 아니죠. 철 길이를 판매합니다. 그 철 길이를 구매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서스를 뚫으실 거면 서스 길이, 철을 뚫으실 거면 철 길이,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신 다음에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육각렌치 2.5파이로 이 부분을 풀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풀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길이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새로 사신 길이는 그거보다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뭐 그냥 꼽아서 사용하셔도 무관하지만 너무 길어서 사용이 좀 불편하시다 싶으시면은 조금 제거를 하신 다음에 꼽으셔서 다시 2.5파이로 쪼으신 다음에 재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초경 붙어있는 팁이나 아니면 철 날이 마모가 돼서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날은 살아있는데 요 중간 심지가 부러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교환을 해가면서 쓰셔도 됩니다. 요런 목재용 홀쏘 같은 경우에는 4파이로 풀어서 똑같이 5mm 철 길이를 다시 장착을 하신 다음에 쪼아서 쓰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홀쏘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꼭 사용 방법을 숙지를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셔야지 홀쏘 수명에도 좋고 아니면은 타공을 하시는 제품에도 무리가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은 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홀쏘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철문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